콜라겐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피부가 처지고 탄력을 잃게 되고 갑자기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요즘 많으신가요? 우리가 피부에 탄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뭐죠? 콜라겐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콜라겐은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생성 속도가 분해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급속히 노화가 되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콜라겐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흡연 그리고 자외선, 갱년기에 폐경이 콜라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은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가 있는데 특히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가지고 우리 피부에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셔야 됩니다.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갱년기 이후에는 콜라겐이 거의 합성이 되지 않아서요. 여성은 폐경 후 5년 이내에 콜라겐의 30%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연골의 구성 성분인 만큼 피부 노화 억제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음식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분자 크기 자체가 큰 고분자라서 위에서 분해돼서 그대로 체외에 배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생선의 머리 쪽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아서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깊은 맛을 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심을 먹어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의 노란 심줄이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콜라겐 덩어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돼지껍질에도 콜라겐이 풍부한데요. 돼지껍질 안쪽으로 보면 콜라겐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에서도 특히나 날개 있는 쪽에 콜라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크고 고분자이고 그리고 무늬 자체가 격자 무늬여서 잘 흡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이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생선 비닐에는 99%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분자량도 작고요. 그리고 모양도 층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나 소화기관에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 비닐에서 얻은 콜라겐의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콜라겐과 피부 미용에 대한 상관관계, 또 먹는 콜라겐이 얼마나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봄TV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